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하이.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제 모닝텐트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진이 참 예쁘죠? 예. 한창 이제 살 전성기. 폭 올랐을 때. 이 투턱. 예, 그 자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모닝텐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오늘 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약간 관심 가질 만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새벽에. 이미,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북 이야기는 나중에 때가 되면 할 겁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또 이제 어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북은 안 돼요. 아, 어제 이겼잖아! 어제 이겼잖아. 이겼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이 새끼야! 지금 모닝텐트에서는 제가 좀 여러분들, 예? 제가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계속 이렇게 긁고 있잖아요. 긁으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네, 일단 좀 calm down. 예, 우리 좀 릴렉스하고 오늘 모닝텐트 먼저 깔끔하게 한번 예,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든 아니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버머스! 버머스! 이거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죠. 자, 이강인 보유국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죠. 자, 비록 이제 유니폼은 제가 옛날 거를 들고 와서 이제 받아온 사인이지만, 아, 마루카 유니폼은 아직 가지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도 발렌시아 이제 100주년인가, 이게 110주년인가 아마 기념키실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예전에 이강인 선수 이제 저 대표팀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가서 사인을 좀 부탁했습니다. 제 거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흔쾌히 해주더군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강인 선수, 아, 라리가 첫 멀티골입니다, 여러분들.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진짜 지렸다, 지렸어.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이강인 선수 라리가 첫 번째 멀티골.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오늘의 첫 번째 모닝텐트 이강인 멀티골, 바머스. 이강인 선수가 헤타페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팀은 3대1로 헤타페를 잡아냈고 승점 3점 획득을 했습니다. 헤타페라는 클럽이 이강인 선수에게 가지는 의미가 또 있죠. 본인이 라리가 데뷔골을 넣었었던 상대를 다시 만나서 또 멀티골을 장면을 시킨, 이거는 또 라리가 최초, 한국인 최초로 멀티골이기 때문에 의미가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헤타페전, 발렌시아 소속으로 골을 넣었었던 그 헤타페전에서 그 전설의 멘트가 나왔었죠. 차범근부터 시작해서 박지성이 꽃 피우고 손흥민이 만개시킨 한국 해외 축구 역사, 아니 해외 리그 역사, 이 득점의 역사에 누구? 여러분들 누구? 누구? 후? 이강인 역시 이름을 남깁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때 헤타페전 참 대단했었죠. 자, 그런데 다시 만난 헤타페를 상대로 멀티골. 하, 또 에, 이런 좋은 기록이 쓰여지다니 참 대단합니다. 아, 지겹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왜? 오늘은 저의 모닝텐트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묘비에 새기는 거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강인이 때문에 제가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게 꽤나 또 지분이 크기 때문에 에, 항상 제가 또 감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골에 라리가 공식 SNS 승리의 설계자다, 이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승리의 설계자가 이강인 선수다라고 이 라리가 공식 SNS에서도 칭찬을 좀 해줬습니다. 어제 이제 경기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더블헤더를 뛰었어요. 예, 더블헤더를 뛰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FC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그 경기 꽤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라리가 최상단에 있는 팀들 간의 경기. 아틀레티코는 사실 좀 지루한 축구를 지금까지는 했었습니다만 후반기 오면서 이제 시메오네 하에서 반등을 좀 이끌어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바르셀로나야 뭐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떨어지고 다른 컵대회에서도 떨어졌지만 리그에서만큼은 극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지만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이겼습니다. 홈에서 1대0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그 경기 끝나고 제가,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어제 보면.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한국 시간 23시 15분. 마요르카, 헤타페, 한국 시간 1시 30분. 텀이 굉장히 짧았다. 준비는 이미 끝. 하지만, 라인업,
보고 급하게 고고. 예, 네, 이렇게 됐어요. 텀이 엄청 짧았어요. 그래서 더블헤더를 바로 이렇게 좀 치긴 했는데 이강인 선수 저는 뭐 당연히 선발일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그 바르셀로나 경기를 준비하면서 헤타페 경기를 좀 봤어요 같이. 왜냐면 바르셀로나 직전 라운드가 헤타페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마요르카랑 헤타페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경기를 좀 봤는데 헤타페가 바르사 상대로 되게 잘했단 말이야. 중원 빡 좁히면서 측면 내주고 크로스 올라오는 거 오케이 너네 올려봐 해봐 하면서 이제 전방 압박 세게 걸고 역습으로 되게 바르셀로나 곤혹스럽게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마요르카를 상대로 동일한 전술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왜? 중앙에 무리키가 있으니까요. 이게 측면 열어줘가지고 너네 크로스 올려봐 응 크로스 올려봐 그러면 응 무리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헤타페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전이랑 같은 스탠스로 갈 순 없다. 그리고 이날 경기 마요르카는 어쨌든 파블로 마페오 좌측 풀백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 우측 풀백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지난 셀타비고전의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습니다. 이게 텀이 좀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는 이게 저는 마요르카 경기를 항상 중계할 때마다 그렇게 재밌는 팀의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어제 경기는 그래도 꽤 괜찮았습니다. 이 홈에서 2점도 꽤 잘 살렸었고 헤타페가 물론 이제 마요랄이 약간 행운기 뜬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 마요르카 운영이 그렇게 좀 뭔가 루즈한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대처도 꽤 잘했고 교체카드도 빠르게 잘 써놓고 그리고 결국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마요르카 대반격이 시작이 됐죠. 사실 어제 경기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지금 올 시즌에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 커리어 하이잖아요. 골 5개 도움 4개란 말이에요. 29경기 골 5개 도움 4개. 그래서 골이나 도움 하나만 추가하면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입니다. 예, 네. 공격 포인트가 두 자릿수예요. 개인적으로는 5골 5도움 밸런스 좋지 않나. 골도 넣을 수 있고 도움도 기록할 수 있고 해결사, 조력자 뭐든 이강인 선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 좀 원하긴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참 올 시즌에 발전을 아주아주 많이 했죠. 지난 시즌 생각하면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30경기에 뛰긴 했는데 선발이 15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 마요르카 아 이강인 선발 이런 닭선발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매번 이강인 선수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단점으로 지적됐었던 그런 많은 부분을 장점으로 바꾼 것이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스피드 어제 두 번째 골 장면 잘 나타나지 않았나요? 이런 스피드적인 부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스피드 좀 빨라진 것 같던데? 그랬더니 선수 본인은 스피드 빨라지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좀 빨라졌어요 확실히. 예. 네. 이 새끼야 또 주목이 아니라 이런 거 알려주면 좋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볼 소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 라리가라는 큰 무대에 대한 적응력 이 결과가 이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스피드 외적으로도 신체적인 밸런스도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마요르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 MVP 오브 더 매치? 당연히 이강인이죠. 사실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 안 주면 누구를 줬나 싶을 정도로.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두 번째 골 아, 바모스 어떻게 된 건가. 자 사실 첫 번째 골 들어가고 나서 느낌이 왔다. 뭔가 필이 왔어요. 아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거 느낌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공격 포인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슬슬 준비를 시작했다. 무엇을? 바모스. 무엇을? 바모스. 네 그래서 두 번째 멀티골 터졌을 때 바로 외쳤다. 무엇을? 모스. 근데 되게 좀 저는 뭐 제가 이제 바모스 하기도 하지만 이게 보통 스페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예, 또 대한민국 분들은 어제 이강인 선수 경기를 보시면서 굉장히 저는 행복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지난 시즌만큼 또 잘하지 못하다 보니 그 부분 막 골 넣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셨을 부분 그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식으로 또 라리가에서 잘하고 지금 이적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대리만족을 느끼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어제 끝나고 나서 현지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죠. 3점. 3점. 만족한다. 우리가 초반에 세운 목표 다가가는 것 같다.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높이 가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골 세리머니 화제됐었잖아요. 골 셀레브레이션 누나 위한 것이다. 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요르카는 강등권 경쟁은 탈출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탈출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최근에 흐름도 괜찮고 그리고 승점상을 놓고 봤을 때도 아래 이 강등권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팀들하고 격차가 좀 있어요. 이 이강인 선수가 저는 올 시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꼭 이뤄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다음 다가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 역시도 접니다. 예, 이미 어제 배정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중계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잘합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강인 선수 지금 폼이라면 가능성 있다. 예, 지금 폼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공격 포인트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와 함께. 바로 저와 함께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첫 번째 텐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